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오늘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취업의 지름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분야는 바로 금형 그리고 공작기계 분야인데요. 소개에 앞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도움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한국폴리텍대학의 윤갑석 교수님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강복 선임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 국가자격증. 오늘은 소개해드린 대로 금형과 또 공작기계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분야는 어떤 자격증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국가기술 자격증에 금형과 공작기계 분야에는요,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사철금형 산업기사, 그리고 프레스 산업기사, 그리고 금형 기능사까지 해서 세 가지 종목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프레스 금형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판재에 대해서 그 성형 가공을 해서 그 형상과 그 요구하는 기능에 맞도록 그 가공하는 부분이고요. 사철 금형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요, 플라스틱과 같이 고분자 화합물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지정된 틀에 넣어서 형상을 만들고 요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사출의 개념이 들어간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형기능사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금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립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먼저 프레스 금형산업기사, 그리고 사출 금형산업기사, 마지막이 이제 금형기능사. 이게 기능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가 자격증의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좀 검정형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무엇인지 좀 살짝 살펴볼까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를 기반으로요, 산업 현장의 중심에 맞는 교육 훈련과 실무를 바탕으로 그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요. 네. 교육기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내부 평가를 이수한 후에 저희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외부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그 경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응시 자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 기존의 산업기사와 같은 경우는 2년제 대학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분이 응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있지만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응시생에 대한 자격이, 학력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이요. 지정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에 평가를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응시 자격과 또 취득 경로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응시 자격이 여러 가지 좀 벽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뭐 좀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 좀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이 과정평가형에서는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시켜준다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 산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표준화시킨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수를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실무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요. 현장 적응에도 더 빠른 그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사관학교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과정은 조금 복잡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훨씬 유리해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사실 금형 공작 기계 분야의 경우에 이전에 이제 있었던 검정형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진 않고.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지금까지 약 한 3년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요.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은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정평가형 자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은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작점 자체도 약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자면 기존에 이제 경력이 있거나 학력이 이제
이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검정형으로 지원을 해도 되고 경력이 좀 전무하신 분들은 과정평가형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좀 수료를 한 다음에 취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한테 좀 유리한 시험 전형을 따르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취득을 하면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도 아무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금형 공작기계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일반 제조 기술을 크게 얘기할 때요. 주조, 소성, 네. 가공, 조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그 네 가지 분류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제품들을 90% 이상을 생산하는 도법인데요. 그걸 우리는 뭐 털이다 또는 뭐 툴링이다 공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사이에서 금형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금형 생산 업체, 그다음에 제품 개발, 그다음에 기구 설계 연구소, 즉 R&D 센터, 그다음에 벤치 기업, 생산 기술이 필요하는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기초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과정을 교육하게 되면은 어떤 제조 분야든지 생산 현장 기술 기법을 익힐 수가 있다. 이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프레스 분야와 사출 분야는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스 분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시면 자동차의 그 문 네. 아니면 그 본넷 과 같이 예. 어떤 그 철판에 대해서 일정 형상을 가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또 그런 금형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에 종사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출 같은 경우는 작게는 손톱보다 작은 부품, 크게는 아시다시피 파라솔이라든가 의자, 플라스틱 네. 의자 같이 커다란 그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하는 그러한 그 업종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아, 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조하는 생산하는 그 자체가 조금씩은 다르네요. 네,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평가한 국가 기술 자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누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은요. 매년 6월, 7월 경에 저희가 그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해당 교육 기관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 기관에 대한 신청을 받고 난 후에 심사를 거치고 기관을 지정을 해 드립니다. 이 기관이 지정되는 경우는 약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해당 종목과 그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 기관을 저희가 NCS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NC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종목과 교육 훈련 기관을 확인하신 후에 네. 어느 시점에서 과정이 개설될지를 직접 교육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해당 종목은 모든 종목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점차적으로 이제 국가 기술 자격 중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 그럼 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요. 그 금형 공작기계 분야의 경우에는 보통 대체로는 언제쯤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되나요? 네. 저희 그 과정평가형 자격은요. 정기적으로 7월에 한번 시험을 보고요. 12월에 시험을 봅니다. 예, 1년에 두 번. 네, 그렇습니다. 네. 시험이 보는 부분은 내부 평가가 다 종료된 네. 교육 훈련생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교육 기간마다 훈련이 종료가 되는 그 시점이 약간 다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한두 번 정도는 지금 더 그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7월과 12월에 예정이 돼 있고 또 네. 이후에 또 추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수시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지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형 공작기계 분야 편성 기준 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이것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교육 훈련 편성 기준은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각각의 능력 단위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어떠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교육 훈련에 반영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교육 훈련 편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프레스 금형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그 제품도를 분석하고 또 도면을 작성하고
또 3D 모델링으로 형상을 해서 금형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가 될 것이고요. 사출 금형 산업기사는 같은 금형이지만 이제 프레스와 금형이 프레스와 사출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그 3D 부품 모델링이라든가 어셈블링 그리고 제품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공 지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 능력단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금형 기능사역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금형을 제작하고 조립하고 또 도면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 교육 편성 기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 훈련 편성 기준은 필수와 선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필수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외부 평가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될 부분이 있고요. 선택은 교육 훈련 기관이 각각 자기네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간은 약 한 600시간 정도의 그 교육기관이 교육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 교육이 다 완료가 된다면 이제 각 교육기관에서 자기가 제시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능력 단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내부 평가를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내부 평가 방법은 총 한 12가지 정도의 방법 중에 저희가 각각의 능력 단위에 적합한 부분을 제시하고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진행됩니다. 포트폴리오와 같이 교육 과정 내에서 만들어진 모든 그 과제물의 결과물을 정리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문제 해결 시나리오와 같이 어떤 그 금형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가 그 훈련생이 제대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뭐 평가자 체크리스트, 또 그 수험자가 알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구두 발표라든가 면접과 같이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어쨌든 뭐 600시간 동안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제 다 600시간을 이수했으면 이제 하산하라고 보내지면 결국 이제 합격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어떤 식으로 다른지 조금 짚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종목별로 예. 조금 전에 연구원님 말씀드린 사출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가 수지를 성형성을 이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과목으로 이루어졌고요. 프레스 금융 같은 경우는 철판을 이용한 소승 학문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적합한 학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즉 사출 금융과 프레스 금융의 차이점을 예. 맞게끔 능력 단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교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 기능사 과정, 금융 기능사 과정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과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작기기를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학문을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을 선택해서 60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먼저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이제 두 가지 관문이 있거든요. 내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내부 평가는 교육 훈련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평가 방법을 선택을 하고 네. 내부 평가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능력 단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뭐 능력 단위에 대해서 적합한 평가 방법,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도 쓸 수 있고요. 간단히 이해하신다면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많이 보고 있는 쪽지 시험 아니면 중간고사 아마 이러한 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내부 평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 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내용이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능력 단위별로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된 수행 준거라는 게 있는데요. 수행 준거에 의거해서 그 적합한 내용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부적인 자체 평가다. 예. 그래 그건 이제 인증해 주겠다는 제도죠. 아. 어떻게 보면. 네. 근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부 평가가 약간 주관성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나요? 평가할 때? 네,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예. 그 교육기관에서. 자기 교육기관에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안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자율적으로 네. 그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기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본인한테 특성에 잘 맞는 기관을.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럼 내부 평가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가 합격을 하나요? 대부분? 네, 과정 평가형은요. 내부 평가를 합격을 하고 난 후에 외부 평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내부 평가의 결과와 외부 평가의 결과를
모두 총체적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내부 평가만 가지고 이것을 합격을 했다 아니면 네. 불합격을 했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내부 평가 점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또 외부 평가랑 합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외부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외부 평가는 저희 공단에서 주관으로 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부 평가를 모두 이수한 그 수련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외부 평가는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지필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필시험은 기존에 알다시피 필기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2차 실무평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 실무평가에는 작업형 과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 과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예. 작업형 과제 외에도 또 다양한 또 평가 방법이 종목마다 이제 달리 적용될 수도 있지만요. 일단 내 외부 평가 내에서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모두 응시를 해야지만 그 네. 결과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평가까지 그 평가가 완료가 되면요. 내부 평가에서 50%, 외부 평가에 50% 이렇게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에게 저희가 자격을 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운영 방식 또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아직까지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현장 모습 담아왔거든요. 현장 모습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곳은 한국폴리텍대학 인천 캠퍼스입니다. 현재 금형 공작기계 분야 중 과정평가형 자격에 선정된 종목은 프레스 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기능사 3개 종목입니다. 금형은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와 철도, 항공기 등 우리 생활 전반에 필요한 분야인데요. 제조업 전 분야에서 가장 필수적인 직군이기 때문에 취업의 범위도 다양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맞게 들어갈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몇 주에는 어떤 수업,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수업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여기가 120도가 안 될 것 같은데 한 60도 될 것 같은데? 삼각함수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가 몇 도야? 얘 90도, 120도니까 120도에 나누기 60도, 그치? 여기가 60 되려면 마이너스 60 하면 되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처음에 못 따라가면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낙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1학기 때는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려주려고 해요. 금형 공작기기 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은 기본적인 이론 수업과 함께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병행됩니다. NCS 능력 단위별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무직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만져보고 직접 해보면서 부딪혀봐야 뭐 실수도 해보면서 어떤 걸 알게 되고 그냥 듣기만 해서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현재 기존의 그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 컴퓨터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뭐 캠이라든가 금형 설계만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정평가에서는 현장 실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어떤 그 이론적인 지필고사부터 시작해서 금형 설계, 금형 제작, 또한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그 공정을 실시하다 보니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고 나면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금형 공작기계 분야는 도면을 보고 자동화 기계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틀을 제작하는 일인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수한 경우 취업에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NCS가 탄생된 것도 사실은 금형 직무에 적합하게 그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거든요. 그게 최초로 금형부터 NCS가 개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평가는 사실 금형에
꼭 필수적인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형은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직무가 있지만 그래도 설계하는 사람은 제작과 생산을 알아야 올바른 설계를 할 수 있고 또한 제작하는 사람들은 또 설계와 어떤 그 생산에 대한 공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평가형은 그러한 그 어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전 공정을 교육을 철저히 현장에 맞게 시키다 보니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그러한 직무의 학과라고 볼 수가 있죠. 훈련 과정을 통해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금형 공작기계 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외부 평가나 이런 곳에서 떨어지면 다들 좀 수험생들이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80점이 못 미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또 제 기회가 없나요, 시험에? 예, 외부 평가에서 그 불합격이 된 교육 훈련생에 대해서는요. 1회에 한해서 재응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외부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전 검정형과 같이 시험 장소가 각각 다른 곳, 본인이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본인이 교육 훈련을 받은 장소에서 시험을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비라든가 공구라든가 그 주위 시험 환경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험과는 또 차별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좀 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적인 요소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1차 불합격된 부분 다시 2차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교수님께서는 직접 또 뭐 취준생이나 또 학생들을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 평가나 외부 평가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 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교육기관에서 훈련 실시하는 기간대로 이전에는 이해만 하면 됐지만 네.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네. 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교육 자체에서 내부 배운 것을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외부 평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로 꾸준히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게 과정이 이수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과정만 잘 따르면 전혀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그렇군요. 네. 연건희 이장은 어떠세요?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정은요. 국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그러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베이스로 교육과정을 짜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그 수험자나 훈련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에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취업에서 또 그리고 취업 후에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빠른 또 하나의 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금형 공작기계 분야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망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교수님부터.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그 현장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무엇을 아는가보다는 무엇을 할 줄 아는가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도 필요한 능력 중심 인재에서 선호하는 산업 현장에서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평가형 자격은 일학습 교육 자격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이 현장성하고 향상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증에도 자기가 배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분야가 교과목이, 즉 능력 단위가 표시대에서 자격증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기능 표현에 가능하고 취업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교육 과정을 마쳐도 그 무엇을 아는가는 감은 잡을 수가 있었지만 무엇을 할 줄 아는가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분야,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선택이 된다면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 산업 현장에서도 직접 본인 스스로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형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현재 산업사회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모든 생산 또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그 거쳐야 되는 어떤 그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격을 취득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이 분야에 취업을 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발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에 대한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이겠지만 네. 이 전공, 실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게는 가장 많이 보신다면 핸드폰의 케이스 같은 것이 사출금융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자동차 아니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볼펜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많은 사출품이 들어가고 네. 또 프레스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은 매우 발달하고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발전 가능성도 있는 분야인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참조적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은요. 예.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그 뭐 3D 프린팅, 그다음에 뭐 RPL 래프트 플로타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초가 금형입니다. 금형 기술에서 모델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품 안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서도 많은 활용 기대를 하고 있죠.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끝으로 이 과정에 도전하려는 취준생 또 혹은 수험생들에게 좀 힘나는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과정에 도전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출금융산업기사 또 프레스금융산업기사 금융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장비를 다뤄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요. 장비와 공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접어두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도전하는 의식을 가지신 이런 그 교육훈련생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와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만족할 만한 그 성취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그 가장 필요한 게 제조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제조기술이기 때문에 그 이 제조기술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육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미흡한 교육을 현장에서 필요한 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름길이 가정평가형 자격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올바른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앵커 같으셨어요, 지금. 예. 자, 오늘 지금까지 이제 두 분 모시고 공작기계 분야의 과정평가 국가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뭐 능력 중심, 현장, 실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요즘은 스펙보다는 정말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게 과정평가형 자격이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무 능력 혹은 또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열심히 준비해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있는 성공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